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인간의 기술이 점점 더 첨단화되면서 인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서 점점 해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두뇌는 일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퇴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결국 더욱더 편리한 생활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는 이처럼 유망한 분야의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며, 학과 구성원이 먼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밝고 즐겁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학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성장으로 스포츠 분야도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부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학과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종목,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 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각종 스포츠 기관의 관리직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와 연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학 학위과정을, 유아교육과와 연계해서는 유아 스포츠 지도학 학위과정, 그리고 실버보건학과와는 노인 스포츠 지도학 학위과정, 관광 이벤트 컨벤션학과와는 스포츠 관광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전공 분야 및 융복합 시스템은 학과 학생들을 수준 높은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스포츠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 시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공공 스포츠 시설, 사설 스포츠 시설 등에서 전문 체육 및 생활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각 시도 체육회 및 각종 스포츠 협회, 스포츠 기업 등의 관리 행정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직, 스포츠 재활시설 등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졸업생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의 학문의 매력을 느끼고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졸업생들은 여가서비스 경영학과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교대학원을 비롯해서 서울대, 한양대, 한체대, 국민대, 충남대 등의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의 전공 강의는 이런 수업과 전공 수업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어 레저스포츠 전공자로서의 이론적 배경과 실기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은 각종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과목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 관련 과목들, 운동 처방 관련 과목들까지 망라하고 있고, 실기 수업은 생활 스포츠 분야의 수요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밝고 활기 있는 수업 분위기가 우리 학과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학과 교수님들이 마련해 주시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봉사, 지자체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봉사단 활동, 장기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회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입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입시 준비를 하는 만큼 학과 선택은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소신껏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과 함께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로 오세요! 미래 사회에 각광받는 스포츠 분야의 전공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구성원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쉼없이 고민하며 최상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하건대 숨은 보석과도 같은 우리 학과의 매력에 흠뻑 빠지리라 믿습니다.